낮으면 불친절스러운 느낌이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제 톤을 못 잡게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은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너무 높으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목소리 깐다 그러죠, 그죠? 네. 건방지게 느껴지고 제가 영업을 하는데 TA에서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문화에서 많이 연락 수절되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톤을 어떻게 찾는지 조언을 좀 낮네요. 네. 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제 뭐 틀린 얘기 아니 좀 이렇게 가베톤 의뢰톤이라 그래요. 너무 깔면 가베톤. 너무 높으면 의뢰톤. 좀 간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때요? 보면 왕은 어때? 사극 보면? 여봐라. 와, 그랬잖아요. 근데 내신 어때요? 마마. 이방도 아유 사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인 거야. 아니 내시 중에서도 목소리 굵은 내시도 있을 거라고 좋아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러면 안 어울릴 것 같고 왕이 말이야 야 양양 이런 왕 같지 않잖아. 그런 왕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이 예, 목소리 깔면 가 뭐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걸 맞춰야지 어떻게. 그 목소리 톤을 좀 높이시면 되는데 너무 높이면 어떻게 오버하는 것 같다고요? 진심이 아닌 것 같고. 그건 본인 생각 아닐까요? 한번 높여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들려주세요. 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세요. 뭐, TM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번에 상담사로 선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긴장해서 그러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진 않으시죠? 머리에서 화해져. 그죠. 사람이 긴장을 하면 또 이제 미소가 좀 안 지워지는데 웃으면서 말씀하시고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어보세요, 여러분. TM 할 때 거울 놓고 하죠? 아니 안 놓고요. 어 그래요? 네. 어? 왜 그거 안 가르쳐줘요? 네,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거울 놓고 해야 됩니다. 예. 거울 놓고 웃으면서 웃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내가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방이 알까 모를까 알아요. 목소리에 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해야 돼요. 자, 웃으세요. 아유, 좋아요. 잘생겼어요. 웃으세요. 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아, 고객님, 이번에 그 담당자로 선정돼서 연락드렸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점점 얼굴 웃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신청하셨죠? 그래서 웃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화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예약제다 보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요? 아, 보통 이제 두 가지 정해주면 알아 그건 맞는데 네. 제가 그때 시간이 되는데 이거와 제가 시간 가능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인데요 이거와 제가 그때 시간이 되는데 이건 다르죠. 가능한 시간이에요. 상담 가능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뭐라고 그 다음 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맞는 얘기예요. A, B 중에 어떤 걸로 맞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시간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목소리도 까는데 거기다 시간 되는데 이런 걸 내가 너한테 왜 맞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상담 가능한 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아 그러시면 다음 주는 이렇게 가는 거지. 웃으시면 돼요. 웃으시면 딴 거 없어 보니까 얼굴이 많이 긴장해가지고 네. 목도 손도 안 높아요. 안 높아요. 더 높여보세요. 더요? 응, 더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니 해봐요 일단 연습이니까. 자 연습은 자 내가 연습을 100을 했어. 실전에서 100 못합니다. 최대치를 해보라는 거야. 최대치를. 자 최대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케이. 계속 가요? 이번에 그 배정돼서 설계사로 배정돼서 연락드렸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저 오후쯤에 시간 괜찮은데. 제가 오후쯤에 시간 괜찮은데 아니라니까. 아, 시간이 날 것 같. 아니, 상담 가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시간이 나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같은 얘기라도. 상담 가는 시간이 이번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인데
그때 괜찮으실까요? 자, 5분대 이거 봐요. 제가 가는 시 5분대 이거 느낌 어때요? 나 그런데 니 할래? 이런 분위기예요. 본인이 녹음한 거 들어봐요. 이게 좀 공격적이에요 지금. 친절하지 않아. 아, 아쉽잖아요 본인이. 아니까? 그죠? 좀 이렇게 그래도 만약에 내가 갑이지만 내가 상담해 줄까? 그래, 오케이 상담해 줄게 하더라도 친절하게 해야지. 한번 녹음 들어보세요. 이게 억양이 한번 들려줘 보세요. 주변 사람한테 말투가 어떠냐 했을 때 좀 공격적일 수 있을 것 같아. 예, 톤도 많이 올려보시고 절대 그렇게 싸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은 목소리 갖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